5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암송 구절인 시편 125편 1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주로 남유다를 대상으로 행하여졌습니다. 선한 왕인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백성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고 한탄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방인들의 인신제사 풍습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범하는 이런 죄를 고발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길을 잘못 들었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끝없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은유는 백성들의 행동과 철새들의 행동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유다 지방은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입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새들이 중동 지역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겨울을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이 대표적인 철새였습니다. 50만 마리에 가까운 학대들이 유다 땅을 거쳐서 이동하였습니다. 그 새들은 봄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기록된 이 예레미야서는 아마도 철새 이동을 언급한 세계 최초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새들은 다시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떠나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철새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철새의 본능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새들은
돌아가야 할 때를 알고 돌아가야 할 곳을 알고 때가 되면 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아픈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